그런 차 정도면 투어플리스? 그런데 살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굳이 이런 동네 와서. 어우, 저 차는 굉장히 고가인데요? 되게 이상하게 주차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맞는 느낌은. 응? 실제 CCTV라고요? 제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차를 한가운데다가 차를 완전히 냉겨. 자기는 못 빼준다. 택시를 타고 어? 가라. 네? 뭐 출근을 택시 타고 갔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를 못 빼서. 아니 저기 두 칸이잖아요. 어떻게 저기다 댈 수 있지? 스포츠카라 문짝이 길어서 널널하게 된 건데 그 알긴 아냐고요. 택시 탄다고 진짜 의심된 적 있어요? 어떤 택시 새끼인지 진짜 죽여버리라니까 제가. 어? 항의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부탁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성신이라며 사정을 해도 택시를 타고 가랍니다. 어머. 다시 애원을 해보지만 빼준다는 시간이 오후 3시. 아니 9시 58분에 보냈는데 3시예요? 주차 갑질남 때문에 괴로운 39세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한 빌라촌. 신축 빌라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이 전쟁터로 변한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이분이 계시기 전에는 문제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주차 문제. 네. 서로 양보하며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주민들. 그런데 고급 외제차와 함께 등장한 한 남자. 뭐 쓰레빠도 뭐 애름 그랬나? 다 어렵게 받았다는 명품. 명품에 비싼 외제차까지 뭐든지 고급이지만 주차 실력과 매너는 엉망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조금만 똑바로 대줘도 다른 분들 출근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차를 못 나가게 할까? 어? 어떻게 하면은 이 차량까지 못 나가게 할까? 여기 보시면 일부러 못 나오게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상하게 되는 건 기본이고 막아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요. 응? 네? 뒤에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 굳이. 주차장 한가운데 떡하니 막아버리는데요. 왜 저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더 왔었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게 밀리지도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주차장 그냥 내두는 거예요. 남들 나가든 말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전엔 난리가 나겠네. 출근 시간표 급박한데. 아니 출근 시간에 계속 이제 택시를 타고 가고 3일 정도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고요. 연락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받을 걸 알고. 웬만하면 걸어가자. 버스 타고 가자. 아이고 차가 저기 있는데.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항상 주차 문제를 맨날 부딪히고 하면은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주차하는 게 좀 두렵다. 저희가 저희 차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일 뿐이에요. 남자는 자신만의 주차 공간을 요구했다는데요. 차 문짝이 두 짝밖에 없어요. 스포츠카라. 그래서 문짝이 길어서 애가? 네.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잖아요. 지정 주차 요구를 거절하자 행패는 더 심해졌답니다. 디스코 차가 한 대에서 넉 대로 늘어났습니다. 어? 이게 다 갑질남의 차들인 거죠? 갑질남과 주민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증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 CCTV를 다 뽑았습니다. 이건 차를 똑바로 댔죠. 모처럼 제대로 주차한 차를 다시 빼는 갑질남. 여기에 주차를 삐딱하게 합니다. 응? 왜요? 잘 되어져 있었는데. 아니 저러면 뒤에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차량을 잘 대나 싶더니 바퀴를 일부러 오른쪽으로 다 틀어서 부자리를 먹었거든요. 공유금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 차량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찢어서 주차된 차량을 밖으로 가져나가는데요. 직후에 벤 받아봅니다. 주차 공간이 남아도 주차장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아버립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주차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앞으로 이동시켜서 주차를 합니다.
뒤에 다른 차들이 못 나오게 주차합니다. 차량 두 대로 아예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막아버리는데요.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뜻대로 주차가 잘 됐는지 뻔뻔하게 확인까지 합니다. 참 부지런하네요. 새벽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출근을 아침에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한참이 지난 저녁 6시에야 다시 나타난 남자는 혹여 자신의 고급차가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데요. 아니, 자기 차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신고나 이런 것들은 해보셨어요? 제분들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더니 여기는 사유지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답답한 상황. 결국 경고성 벽보로 뜻을 전한 주민들. 그거를 보고 나서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어? 벽보를 본 후 남자는 더 거칠게 주민들을 위협했다는데요. 에이도 좋게 말할 때 차 빼라. 이 X놈이 어디서 대가리 피도 한 마리 X같은 새끼가. 사람을 X나 열받게 하네 이 새끼는. 예. 제가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준 적 있냐고요. 주차 문제 빼고. 저 인생 진짜 X같이 사는 새끼예요. 남들이 안 건드리면 저도 안 건드려요. X같은 새끼들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저도 그냥 깜빡하고 싶어요 그냥. 저 분노조절장애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진짜. 그 X새끼 전화라고 하세요. 제가 무슨 뭐 산다고 제가 의심된 적 있어요?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각종 안내문을 훼손하는가 하면 불쾌한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이쪽 보시면 침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엘리베이터 한 곳곳에 뱉은 듯한 침 얼룩과 망가진 손세정제. 아이고. 그 뒤로 교체를 하셨어요? 교체해도 또 똑같은 짓을 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현재는 아마 세정제를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빵빵빵빵도 아니고 네. 빵 새벽에 그리고 그날 이거 귀신 소리 들어온 날 귀신 소리? 네 방에서 찍은 건데 아, 새벽 2시에 이 소리가 실제 빌라 밖에서 촬영했을 당시에 들린 소음입니다. 이야. 결국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자기는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노래 듣는 거 자기 권리지 않냐. 주민들 권리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은 6시 넘어서까지 그러는 바람에 이날은 소음이 계속 지속돼 경찰이 3번이나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에게 혹시 화가 미치진 않을까 주민들은 점점 주차 갑질남을 두려워하게 됐다는데요. 평화로웠던 빌라는 8개월 만에 그의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걸 좀 알려보자 외부에. 최후의 수단으로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주민들.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랐고 사람들은 공분했습니다. 이중주차에 연락 두절까지. 사건이 뉴스에까지 보도되자 주차 갑질남의 협박은 극에 달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남자. 뉴스 보도국에도 고소한다 그랬대요. 야, 입주민들도 다 그냥 신고해버리겠다고 한 거죠. 명예훼손으로. 정말 그는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걸까요? 그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집에 있을까요? 아니 아예 아무 소리도 아예. 그런데 다음 날. 여보세요? 네? 지금 가해 자주 집집마다 별로르고 다닌다고 하네요. 갑질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모습을 감췄던 남자가 주민들을 찾은 겁니다. 혹시 해코지를 하러 온 건 아닐까? 급히 빌라를 찾은 제작진. 그런데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하시면 네? 제작진에게 먼저 취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는 지금 어디 대놓으셨어요? 차 타려고 내놨습니다. 지금 오늘은 뭐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벤츠를 팔았다고요? 네, 팔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자숙하고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같은 사람 맞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도 바보스럽지만 또 이런 주차 문제 하나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해를 끼친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모든 걸 말씀드리고 주차장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 입주민이시죠? 정말 아니 지금도 마음속으로 반성 진짜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나요 하루아침에? 근데 너무 제가 들은 거랑 되게 달라가지고요. 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수많은 분들이 삶 안 바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 스스로가 저를 이제 다시 뒤돌아보고 남은 인생 동안 더 열심히 한번 남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적어놨나 본데? 자필 사과문까지 작성한 갑질남. 사과를 받은 주민들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그 이유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닉네임 아카라카초. 그가 올린 글엔 그간 갑질남의 불법적인 행적과 치킨맨으로 활동한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킨맨이요? 그러니까 주차 갑질남의 정체가 불법적인 일을 업으로 삼았던 치킨맨이라는 것. 해당 글을 쓴 아카라카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체? 한참의 망설임 끝에 그는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달라며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했는데요. 아, 네네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네, 한 10분 정도. 네네. 곧바로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네.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평소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이들을 비밀리에 추적해 대신 응징해준다는 유저 아카라카초. 이번에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답니다. 애들이 사주한테 연락을 했어요. 인스타 DM으로.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겠다. 반성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났다는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일반의 자책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치킨맨을 찾게 된 경로는 묻지 말라며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닉네임 치킨맨, 헛보스맨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감에 쓴 사람. 예,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닉네임 치킨맨, 빅보스맨의 오른팔. 빅보스맨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영상 속 남자는 주차 갑질남이 아닌 피해자를 돕는 공익 제보자로 비춰졌는데요. 어떤 X이 새끼 진짜 죽여버리라니까 제가. 180도 다른 그의 모습, 무엇이 진짜인 걸까요? 빅보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석에 있는 상태예요. 넷플릭스 마이너스를 개인랜드에 해외 선물 주신데 각종 불법을 저질러 지금은 교도소에 있다는 빅보스맨. 그리고 그의 오른팔 치킨맨. 치킨맨이라는 사람이요? 전부 관리라면서. 빅보스맨과 사치를 부리며 불법적인 일을 함께 저질렀던 치킨맨. 그는 무엇이 두려워 갑자기 사과를 했던 걸까요? 제일 두려웠던 거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거. 저한테 종치가 지금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다 피해자예요? 네. 어머. 지금 보시는 이게 치킨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를 한 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주변에서 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왜 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환하니까요. 공식으로 할 때 자기는 그 이후에 정말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 빅보스가 했던 행동들을 그 사람이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카라카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사진 속 뱀과 네 명이 뱀인 것 같습니다. 응? 응? 뉴스에도 갑질남의 차량으로 나온 이 흰색 차량이 사실 피해자의 차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갑질이라고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그 뉴스 보니까 제 차더라고요. 아니 그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무슨 일이죠 대체? 부모님의 차라고 했던 이 차를 피해자는 1년 넘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기당한 사람들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나쁜 새끼예요 새끼 진짜. 그리고 치킨맨의 또 다른 피해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얘 이거 잘못 들어가면 진짜 빵에서 죽어요. 나와서도 죽든가. 왜요? 피디님 보세요. 돈이 액수가 1, 2억? 얘들은 1, 2억이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마치 300억이에요. 잡혀있는 돈만 300억이에요.